강다니 씨, 어제 내가 시킨 거 다 했어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이걸 지금 아이템이라고 뽑은 거예요? 주신 것들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세 가지를 뽑은 겁니다. 일 잘한다는 거 헛소문이었네. 나보고 이따위 허접한 걸 런칭하라고?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아듣기 쉽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. 이건 너무 비싸고, 이건 너무 촌스럽고, 이건 그냥 마음에 안 들어. 다시 해 와요. 내 말 안 들려? 다시 해라 그러잖아! 선혜리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강다니 씨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혼내고 있는 거니까 오빠는 빠져. 빠지긴 뭘 빠져? 너야말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런칭 당장 그만둬! 뭐? 강다니 씨, 네 화풀이 대상 아니야.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마! 야, 설동탕! 그만해요, 본부장님. 죄송합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됐어. 너 이거 하지 마. 나가자. 야, 강다니! 너 내가 분명히 말했다. 다시 해오라고. 무슨 일이에요? 아, 잘 됐네. 여기 강다니 씨 상사 오셨네요. 윤재 씨, 강다니 씨, 윤재 씨 부하 직원 맞죠? 무슨 일인데 그래요? 강다니 씨가 일을 잘못해와서 다시 하랬더니 글쎄 오빠가 나보고 강다니 씨한테 일 시키지 말라. KBS